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노인재능 나눔활동 소양교육이 개최됐습니다. 실버세대가 새로운 일터에서 즐겁게 활동하는 감동양주실을 만들고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노인재능나눔 사업 참여자 320여 명이 모였습니다. 노인재능나눔 소양교육에서는 경로당 내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을 보호하는 안전교육 수칙과 서예, 한글 등 신체 건강과 관련된 내용, 치매 및 우울증과 같이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 등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.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은 6개월간 매월 10시간 이내로 노인안전예방, 학습지도,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예정인데요. 이처럼 양주시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함께하겠습니다.